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laughs>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대학교 휴마니타스 칼리지 전중앙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습니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 <laughs> 오늘은 이야기손님인 전중환 교수 님도 그렇고 <laughs> 멋있으세요. 작가님도 저도 좀 특별하게 꾸며봤습니다. 어, 수염이 자꾸 입에 돌아요. <laughs> 아 오늘 의상 어떠세요? 특히 유시민 작가님 이런 모습 다시 보시기 힘드실 텐데 얼른 캡처하십시오. <웃음> <웃음> 저희가 이렇게 꾸민 이유는 바로 방송이 나가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입니다. 두분 작가님 우선 크리스마스 때뭐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책 끼고 그냥 지내야죠. 예 와인 안 드세요? 와인이야 뭐 노상 먹지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먹는 건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정 교수님,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계획 있으신가요? 그냥 가족과 함께 보낼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laughs> 교회 안 가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어, 교회도 가야죠. 음, 큰 교회 명절이잖아요. 가는 지나침역 때. 음. <laughs> <laughs> 자, 저희 잠깐 의상 정리하고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기적 유전자, 이 책을 같이 읽어 볼 텐데요. 정 교수님. 네. 이 책은 조금 어떤 식으로 봐야 조금 더 재밌게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 제목 자체가 자연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다. 그러니까 어, 유전자의 선택을 강조를 하니까요. 한마디로 어, 반드시 죽는 이런 운반자 혹은 생존기계랑 그리고 잠재적으로 불멸하는 요 자기 복제자를 구별을 해서요. 그리고 그런 자기 복제자에는 유전자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복제자의 선택,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기본적으로 자기 복제자의 선택 과정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게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 메시지거든요. 유전자 음. 중심의 진화로. 그래서, 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장부터 4장까지는 요 복제자의 선택, 정확하게 말하면 복제자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구상에 진화한 복제자는 유전자니까 유전자의 선택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를 그리고 그어 도구로서 각각의 어 특정한 사회적인 행동들, 공격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자식 돌보기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비친족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암수 사이의 다툼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주제들을 어, 도킨스는 유전자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워크로 그야말로 하나하나 새롭게 재해석하고 음.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잘 모르는 분들은 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남들 연구 다 요약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각각의 연구들을 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유전자의 선택이라는 그런 관점이 없었거든요. 그런 관점 자체를 이론적인 관점을 자신이 새로이 제안을 한다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음. 근데 에이. 그러한 새로운 시각에서 각각의 연구들을 통합을 했다는 또 중요한 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음~ 자 오늘 (2부에서는) (5장부터) (13장까지) 볼 텐데요 (5장이) 공격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입니다 이 (5장에서) 설명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는 공격성이에요 개체들은 생존 기계 개체들은 공격성을 가진다 그런데 어, 1 5 5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은 로렌츠는 저서 공격성에 관하여에서 동물의 싸움 즉 공격은 공격은 억제되고 신사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동물의 싸움이 복싱이나 펜싱처럼 규칙에 따라 싸우는 형식을 갖춘 시합이라는 점이다. 동물들은 글러브를 낀 주먹과 끝이 뭉툭한 연습용 칼로 싸운다. 위협과 겁주기가 목숨을 건 결투를 대신한다. 즉 뭐냐면 동물들이 싸울 때 네, 네. 상대방 개체를 완전히 진짜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위협을 주는 식의 네. 싸움이 더 네. 많다. 같은 종 사이에. 예예 예.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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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유전자에 의한 힘이다. 그 개체의 선택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모사피엔스 빼고는 상대방을 같은 종 사이에서 완전히 절멸할 때까지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다른 종이면 예. 몰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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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식으로 집단 선택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여기서 주안점은 사실은 그런 어떤 의례적인 공격 행동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으로 설명 음. 가능하다는 음. 거고 사실은 뭐 따져 보면 은뭐 침팬지에서처럼 뭐 이런 사살 하는 행동도 있긴 하죠. 음. 그러면 네. 실제로 막 같은 종을 죽이지 않고 형식적이고 네. 의례적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만 공격하는 신용을 하는 이런 식의 동물들의 싸움은 왜 이렇게 발달 한 건가요 그렇죠. 대단히 흥미로운 건데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갬스복 같은 동물들을 생각하면 수컷들이 예, 뿔이예 뿌리 뒤로 기가 막히게 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엔 멋있는데 뒤로 이렇게 쭉 뻗어 나있으니까 와수컷들이 수컷들끼리 싸울 때그풀을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상대방을 찌르려면은 머리를 양 다리 사타구니 사이로 <laughs> 머리로 집어 넣어야만 간신히 뿌이 <laughs> 상대방 수컷한테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왜 이런 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 싸움을 하느냐? 음, 음, 음. 왜 인간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렇게 뒤에서 남자애들끼리 그희비가 붙으면은 야 말리지 마. 야 말리지 마. 죽어. 하면서 그거 빨리 뭐 말려야 네. 돼. 네. 사실은 아무도 안 말리는데 야야 네. 말리지 마. 야. 뭐 말리지 마. <laughs> 말리지 마 하면서 뭐 또웃통 벗고 그래도 안 말리면은 더 벗고 뭐 이래서 <laughs> 아뭐 이러면서. 아 그것도 유전자의 네. 힘이고 그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말 잔뜩 폰만 잡다가 뭐 네, 이렇게 네. 종 치면 안너죽을뻔린줄 아, 알아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laughs> 식으로 이런 의례적인 공격 행동이 네. 벌어지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집단 선택설적으로 즉 종에서 서로 다른 개체를 어, 싸우 이렇게 시비가 붙을 때마다 그야말로 피가 낭자하게 전면전을 매번 행사하면은 종의 전체 절멸이 위험해 종이 음. 전체 절멸할 수가 있으니까 자제하 거다. 종의 이득을 위해서, 응. 예. 종의 생존을 위해서 항상, 어, 피 흘리는 전면전보다는 이런 의례적인 제한전이 진화가 되었다는 게 집단 선택론자들의 설명이었죠. 음. 음. 그럼 이거를 이기적인 유전자 관점에서 이 공격성, 의례적인 공격성을 네.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항상 피 흘리는 그 시비가 붙으면 바로 전면전에 돌입하는 게 개체한테 유리할 것 같고, 괜히 이렇게 어, 의례적인 형식적인 공격 행동을 하면은 개체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어 의례적인 공격 행동이 사실은 어, 개체의 이득,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자 의 이득에 부합하느냐 요거를 밝히는 게 요거를 연구한 존 메이나드 스미스랑 조지 프라이스라는 학자의 음. 문제 의식이었죠. 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어, 유전자가 프로그램을 하고 그랬잖아요.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은 종의 다른 개체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죠. 대립하면 선방을 날려라. 네, 네. 네. 그죠? 네. 상대가 선방을 날리면 무조건 도망쳐라. 이런 게 있을 음, 수 있고 음. 상대가 선방을 날리면 음, 두 배로 받아쳐라.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런 행동 양식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어 그러면 어떤 개체는 이런 명령을 프로그래밍을 받고 있고 또 다른 개체는 또 다른 명령을 프로그래밍돼 있는데 얼른 생각해 보면 선박 난이는 무조건 이길 것 같죠. 음, 네. 근데안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손해가 이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여기 네. ESS라는 게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음, 네. 이게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사회만 봐도. 좀 선빵을 날리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아, 네. 일단 선빵이 들어오면 무조건 도방 치는 놈이 있고 전 절대 선빵은 안 날리지만 상대가 선빵을 날리면 두 배로 예. 그냥 흉기를 들고 반격하는 놈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집단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가 네. 그리고 어떤 놈이 살아남았는가 어떤 전략이 우월한가 이런 거를 이제 다룬 그렇죠. 개념이야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이거. 그래서 처음에 뭐 예컨대 아주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비가 붙으면 무조건 주먹을 휘두르는 매파 <laughs> 전략이 있고, 그리고 절대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만 째려보는 비둘기파 전략이 있고, 예를 들어, 매파 전략이 ESS면 밖에 나가서 관찰을 했더니 동물들이 항상 피 흘리는 공격 행동을 하더라. 음.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예. ESS가 중요한 까닭은, ESS는 진화의 종착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를 하지 않는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ESS는, 어, 사람들에게, 각각의 개체들에게 최적인 전략, 뭐, 대충 가장 좋은 상태를 주니까 진화되는 전략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거든요. 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개체들에게 최적의 상태가 ESS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책을 논의하는 수많은 책 프로그램에서 이 ESS 개념이 계속 잘못 소개가 돼요. 음. 개체들에게 최선의 상태를 주는 전략이 ESS라고 버젓이 다른 북 프로그램에서는 잘못 소개를 하지만 이 알릴레오 북스에서는 확실하게 정확한 정보를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라 개체들의 공모를 해서 가장 개체들에게 최선의 이득을 주는 그러한 전략이 아니라요. 네. 말 그대로, 어, 도련변이 다른 전략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는 전략이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에요. 한마디로 내부의 배신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체들은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다른 전략을 하면 모두 좋은 걸 알면서도. 걸로못 가요. 네. 네. 이렇게 구상하거보요 매파하고 네. 비둘기파가 있어요. 그니까 선방을 네. 날린다 쪽과. 네.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피한다가 있어요. 그러면 네. 만약 모든 개체가 다 비둘기파를 하면 예, 예. 최고죠. 싸울 일도 없고, 다칠 그 일도, 일도 없고, 음. 죽을 일도 없어요. 네, 그게 그래 ESS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비둘기파일 때는 누구 하나가 음. 메파가 되면 어마어마한 득점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아, 비둘기를 싹 쓸어버려요. 한번 선방 날릴 것처럼만 하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다 차지할 네.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메파가 우월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시간이 가면서 그 집단 안에서 메파가 우세해지겠죠. 메파가 아 그러네요. 산파란랠리라는 네. 유전자를 음. 가진 놈이 음. 성공했기 비둘기를 때문에 비둘기를 다 쓸어버렸을 네. 때 매만 남는 거죠. 계속 번식해서 그 집단 안에서 매파가 많아져요. 아. 비둘기파가 절멸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네, 그러면 네. 모두가 매파만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물고 뜯고 난리가 나는 거야. 어, 그러면 또 매파가 줄어드는 막 거예요 그막 죽고 낳치고 어. 난리에요. 어. 그럼 매파도 ess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랑 둘다 아니야. 비슷하자면요. ufc라고 왜 이런 네, 격투기 스포츠 선수들은 네. 모두 다 몸이 성황대가 없고 하나씩 이렇게 골절 당한 경험이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서로 피흘리고 전면전을 펼쳐서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매파들끼리 있으면 은다 조금씩 큰 어, 상처를 몸에 지니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 매파가 그러면 은다 예. 상처를 지니고 해서 그럼 일부가 죽겠네요. 그 그러면 측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파들끼리 있는데 음. 비둘기가 들어가면은. 비둘기는 적어도 다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메파들이 아 얻는 평균 점수보다는 비둘기 한 마리가 매파들 사이에서 얻는 평균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모두가 매파만 있을 때는 비둘기가 평균적으로 매파들보다더 나요. 아 음. 근데 모두가 비둘기 파일 때는 매파가또 평균적인 비둘기보다 페이오프가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얻는 네, 네,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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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이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라는 예. 건이 집단 안에서 네. 사나운 놈하고 사납게 행동하는 놈하고 네. 순하게 행동한 얌전하게 행동하는 개체 가그 네. 조건에 따라서 일정한 네. 비율로 섞인 상태.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매파가 더 많아질 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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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일시적으로 비둘기파가 더 네. 많아질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많아지면 또다시 증감 이 일어나서 안정된 어떤 비율 상태 에 도달할 때 이때를 ess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안정된 상태인데 전략인데 그게, 음. 그게 그~ 그~ 예, 예. 뭐~ 물론 다른 게임에서는 물론 예, 그 상황에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예. 그 상황에서 네. 모든 개체가 다 똑같은 전략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 책에서 제가 (162쪽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메파와 비둘기파는 원래대로 하면은 네. 가장 평화롭게 서로 안 물고 뜯고 비둘기가 득세를 해야지 맞는 것처럼 더 진화가 잘될것 같지만 네. ESS가 적용된 결과 안정된 비율은 비둘기 파가 12분의 5, 매파가 네. 12분의 7을 차지할 네. 때그 네. 집단이 가장 안정돼 있다고 하네요. 특정 조건을 네. 줬을 때, 그러니까 어. 일반화 시켜서 말하면 매파와 네. 비둘기가 특정한 비율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음. 섞여 있을 때가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하고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오. 그러니까 그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네.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힘의 균형인 거네요. 공격성의 균형인 거네요. 내부의 배신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즉 다른 사람이 혼자서 다른 짓을 하면은 그 사람 혼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e 에스 진화적으로 안정된 예. 상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파 대 비둘기파가, 그러니까 뭐 7대5의 비율로 혼합 전략이 ESS가 된다면요. 야, 우리 이렇게, 어, 한 12분의 7은 매로 활동하고 12분의 5는 비둘기로 하지 말고, 우리 다들 약속하고. 비둘기로 살자. 예, 우리 모두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모두 비둘기로 살자. 이렇게 다 손에 손 잡고 공모해서 모두 비둘기가 되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한 놈이 예, 다 갑자기 비둘기가 되냐 되는면서 예, 아. 매, 매파로 활동하면 가장 큰 이득을 얻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아 이거 우리 다들 손 잡고 서로 신뢰를 해서 <laughs> 특정한 상태로 가면 더 좋을 텐데 하지만 못 가는 게. 교수님. 그, 그게 그, 안 된다는. 동화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끝나잖아요. 예. 네,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안 돼. 아, 니 그러니까 되게 충격인데? 일단, e s s 의 개념을, 어,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저희, 어, 이경희대학교가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네, 예를 들어, 네. <laughs> 학교 잔디에, 네. 이거를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하고 평소에는 안 들어가면은 그 예쁜 잔디를, 싱싱한 잔디를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하지만 나한테 가장 좋은 거는 남들이 다 협력할 때, 나 혼자 배신해서, 음. 나 혼자, 잔디 놀이를 하면 제일 좋죠. 개꿀이죠, 개꿀. 네. 그러면 근데 잔디를 제가 그냥 제 전용으로 쓰거거겠요 그래도 거네요? 저 혼자 잔디를 써도 잔디는 괜찮아. 그럭저럭 잘 유지될 테니까. 네, 네. 왜냐하면 쓰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면은 예. 잔디가 망가지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이 잔디 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를 어기고 들어가서 잔디 놀이를 하는 게 최악의 경우보단 낫죠. 최악의 경우는 남들은 다 잔디 노래하는데, 나 혼자. 안 하는 거죠. 예. <웃음> 협력해서, <웃음> 나온다, 잔디에 들어가지, 들어가지 마시오. 편마을 지키는 거죠. 아이고, 배야.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보단 나으니까. <laughs> 네. 사람 근데 딱두 가지 배신 협력 전략만 있는 상태를 우리가 조사를 하면은 이게 설명하기 좋은 게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항상 배신이 무조건 ESS거든요. 네. 항상 그러니까 배신이 제일 합리적인 항상 전략이. 항상 어. 배신하고 있는데, 바보같이 그 잔디밭에 음. 들어가지 말라는 팻말을 지키는 협력자는 침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인간을 연구하러 온화성의 생물학자가 경희대 캠퍼스에 들어가서 본다면 사람들은 항상 ESS 상태 즉 모든 사람들이 잔디밭에, 잔디밭에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가. 잔디를 망치는 광경을 보리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모두 경희대 학생들을 모두 우리가 모두 공조를 해서 모두 협력을 하면은 모두 배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지만. 하지만 ESS는 대신이기 때문에 잔디밭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없어지는 거지. <laughs> 결국 모두 공조해서 모두 평균적으로 더 좋은 상태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본 거는 저는 인문학 사회과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집단 선택론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음, 네.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네. 보면. 네. 집단 선택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든가. 음 그죠? 아, 네. 한국은 뭐, 네. 이렇게, 이렇 경제발전을,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그 요소가 뭐라든가, 이다 집단 선택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런 문화가 있다. 예, 근데,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인류와 자본주의 정신, 뭐 이런 것들 다, 다그 일단 일종의 집단 선택론이에요. 네. 이 승리하는 집단에는 승리할 만한 그렇죠. 뭐가 그 집단 안에 있다는 피 거예요. 피 속에 흐르고 있다, 네. 이런 네. 말이죠. 네. 네. 그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다 설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이 책의 집필 목적이. 네. 그 제가 굉장히 이제 생물학적으로 의문스럽던 게 우리가 보통 집단선택론 얘기를 할때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개체가 많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음, 네, 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당연하죠. 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병사가 있는 군대와 네. 자기만 살려고 하는 병사들로 가득 찬 군대가 싸우면 전자가 이기죠. 네. 근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집단 안에 자기 희생을 명령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많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일찍 죽겠죠. 네, 그러겠죠. 우리 조금만 이래도 될것 지난주에 고등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단지 신체호 음. 선생 같은 분이나 안중근 의사라 네. 이런 네. 분만 잔뜩 있으면 네. 앞다투어서 공동치료에서 죽어가지고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남들이 그렇게 할때 가만히 무임승차 하는 이런 유전자를 가진 그렇죠. 위험한 상황에서 나서지 마라.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음, 그럼 네. 그 집단은 조만간 망하게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시기에 그 집단 선택론으로 설명하는 그런 어떤 집단의 승리 그것이 롱텀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네, 보면 네, 네. 만약에 그것이 원인이면 저거 조만간 망하겠네 시간이 지나가면 근데 그렇죠, 그걸로 그렇게 설명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망하지 않잖아요 네. 네. 실제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 망했어요 잘 나갔던 집단들은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 몇천년 계속 잘 나가는 집단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잘 네. 나가는 집단 다 망했어요. 음. 생물학적 네. 원인이나 다른데 원인이 있는 거지만 네. 어쨌든 네. 네. 순수히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집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하라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많은 집단은 한때 성공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만 살면 그만이다 이런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집단은 망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잘설명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무한반복 게임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한반복 게임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서 그런 애국자와 무임승차자가 뭐 일정 비율로 섞여 있는 그러니까 그 진화적으로 안정된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이 진화적으로 안정될 수는 없고 서로 다른 개체들이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가진 채로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는 집단, 음. 그 그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메파 비둘기 파7대5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그래서 아 이거는 집단 선택론으로 그냥 설명했던 건데 이 게임이 무한 반복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음. 기억을 하게 되고 그흡혈박쥐에어요 흡혈박쥐가 예, 예. 뭐 신진대사가 음. 굉장히 짧아가지고. 음. 뭐 며칠만 못 먹으면 죽는다며요 그런데 그놈들이 밤에 나가서 어떻게 빗바람 먹고 오는데 못 먹고 온 애가 있잖아. 그러면 먹고 온 애가 대부분 자기 자식이나 친족 한테 개워주는데 전혀 친족이 아닌 놈한테도 개워준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것도 배신 전략을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지 혼자 배불리 먹고 와서 굶고 온 애가 있는데 절대 안 개워주는 애 걔는 안 준다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은 내가 배불리 먹고 온 날은 못 먹고 온 박쥐한테 네. 개워준다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죠. 이게 이런 예들을 그러니까 인간은 기억력이 비상한 동물이니까 어 이거 재밌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는 세상은 있을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보통 그 진화생물학자들은 인간 본성이 티포테스에 가까운 음. 이런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협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 배신자에게는 목공증다 협력하는 한 나도 계속 협력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그 다음부터 보복한다. 이런 조건적인 협력 전략이 인간 본성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하죠. 음. 결론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뭐 잔디밭 비유는 일회성 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게임이 언제 끝날지 안 모르면 역산해서 그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어 반복 적인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어, 티포테시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제가 서,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어, 원래 올디가 올디 그러니까 항상 배신, 그다음에 올시의 항상 협력, 티포테 요세 전략이 있어도 무조건 올디는 ESS예요.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티포테도. 근데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해미턴과 악셀로드는 처음에 말하자면 다들 배신만 하는 이런 얌체들 사이에서 이런 처음에는 협력하는 조건적인 협력자들이 가족을 잃어가지고 남들은 항상 배신은 아비규환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상호이익 아. 공존을 한다면 점차 넓혀갈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올어 딜을 물리치고 티포텟이 어 ESS가 될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세계도 나오는 것처럼 티포테도 그런 예, 것은 아니다. 음. 그래도 야, 그 컴퓨터 예, 시뮬레이션 게임을 네. 계속 무한 반복 네. 게임으로 네. 해 보니까 네. 그 생존하는데 제일 유리한 전략은 일단 티포테이나 또는 관대한 티포테. 음. 그러니까 네. 한번 배신했다고 바로 보복하는 게 아니고 한두번 정도는 참아 보고 보복하는 거. 요런 전략이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음. 네. 개체로서는 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좀 높이는 전략이긴 한데 그런 개체가 많이 살아남았다면 네. 우리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티포텟 또는 그러니까 협력하고 그다음에 제가 배신하면 보복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정도 배신할 때는 참아주고 거듭 배신할 때는 네. 보복하는 이런 정도의 행위 양식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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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예, 음. 그거는 약간 희망적이더라고. 이게 사실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임 이론은 예. 그야말로 이 행위자들이 의식적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인 예. 거고요. 진화 게임 이론은 이게 말하자면은 사람들의 머리 대신 자연선택이 대신 예. 하는 거예요. 자연 예. 그러니까 이 진화 게임 이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전략들 가운데 그야말로 어떤 전략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서 제일 예. 가장 많은 평균 자식 수를 남겨서 결과적으로 다른 전략을 제치고 전파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게 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티포텍과 가까운 남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지만 남이 배신하면 나도 울분을 느껴서 같이 보복을 하는 <laughs> 이러한 티포텍 비슷한 어 조건적인 협상호성에 기반한 조건적인 협력 전략이 인간의 본성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허혜적 이타주의라는 거죠. 네. 아. 이타주의인데. 네. 음. 서로서로. 네. 서로 예, 무조건적인 이타주의가 서로 아니고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네. 예, 서로 간에 네. 이게 맞으면 그렇죠. 서로 간에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네, 제가 이기적으로 네. 행동하면 나도 이기적으로 보복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결론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아 인간 세상이 완전히 이상적일 수는 없겠구나. 음, 네. 그래도 그 세상의 중심적인 흐름 이 최소한 티포 텟. 네, 네. 내가 일단 타 인을 선의로 대하고 네. 이타 이타적으로 대하고. 네, 네, 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배신하는 자는 단호하게 응징하고 그래서 싸움이 끝날 수는 없어요. 이게 <laughs> 네. 완전히 평화로운 네. 인간 세상이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볼때 적어도 유전자 수준에서 이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진 다고 보면 인문학자들이 오랫동안 꿈에 그려왔던 네. 그런 아무런 갈등 도 분쟁도 착취도 억압도 이 없는 이 이런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네.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더 진화하지 않는 한은 안 되겠구나 이런 소감을 받았어요 저는 그니까 러 어? 저도 이 책을 보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왜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 보면 싸움 전략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생존 전략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공격성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네.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게 사람이나 뭐 동물의 본성이냐 아니면 평화롭게 사는 게 본성이냐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인 음. 역사에 딱 맞는 해법을 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뭐 이를테면은 같은 종족끼리 아까도 위협만 하고 끝까지 죽이지 않는 것을 왜냐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만약에 같은 종족 세 명이 모였을 때 내가 이렇게 두 명을 비와 씨를 만났을 때 그냥 비를 죽여버리는 것보다는 비하고 씨를 가만 놔두면 얘들끼리 싸울 거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게더 높기 <laughs> 네. 때문에 옆두는 거다.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유전적으로 더 안정된 전략인 거예요. 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놓은 한걸 보면서 어, 저는 아, 이 작가분 은 정말 천재인가? 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해석을 진화생물학자는 저는 인문학자들은,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저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laughs> 아주 아니, 되게 어, 창의적인 이런 발상입니다. 그럼 6장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6장 제목은 유전자의 행동방식이에요. 189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의 핵심은 유전자가 남의 몸속에 들어앉아 있는 자신의 복사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개체의 이타주의로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전자의 이기주의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 그러니까 너무 냉혹한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요. 이 도킨스 교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유전자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기적인데 남을 돕는 행동을 그 유전자 매체인 개체가 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니몸 네 속에도 나랑 똑같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더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 다른 사람의 다른 매체의 몸에 있는 유전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이걸 조금 그렇죠. 더 설명하자면 어떻게 어, 봐야 되죠 일단 그 배경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킨스의 목적은 개체들은 집단의 이득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개체 자신의 이득도 아니고 유전자 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한다였는데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개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집단을 이루 어서 어떤 체온을 나누고 이런 행동 같은 거는. 황제 사실은 펭귄. 황제 펭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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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떤 뭐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에 들어갔을 때 자신 각자가 얻는 이득이 더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개체가 다른 개체의 어떤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비용을 감수를 하는. 예컨대 뭐 우리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정말로 헌신적으로 뭐 등록금이든 뭐니다 보살피고 그 본능 네네 네. 이런 부모의 네. 어떤 자식 돌보기 같은 그야말로 부모는 자신의 어떤 생존과 번식 가능성을 낮추면서 자식의 생존과 번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로 진정한 이타적인 행동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밝혀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럼 부모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맞습니다. 사랑해서 맞습니다. 네네.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예.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우에 해당하는 이런, 말하자면 메카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랑을 느끼니까 행동을 한다는 건데, 근데 왜 하필이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는가? 누군가이게왜 친밀함을 느끼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런 진화적인 목적인 설명인 거고요. 자녀에게 부모의 뭐 어떤 그러니까 면 때문에 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녀를 돌보게 하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자신의 복제본이 자녀의 몸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행동은 부모 입장에서는 뭐 말하자면 뭐한 끼쯤 굶어도 뭐 하는데 큰 지장 없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밥, 함께 부모로부터 받는 게큰 어떤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요거를 부모 자식은 조금 헷갈리니까요. 처음에 형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형제랑 친형제랑도 2분의 1로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럼 유전자의 관점에서는요. 예를 들어 제가 친동생에게 어 찐빵을 양보를 하게 하는 유전자가 <laughs> 있다라고 제 손에 찐빵이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아주 점심을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제 친동생은 3일 동안 쫄쫄 굶었대요. 그러니까 저의 생존과 번식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찐빵 하나를 감소했을 때 찐빵 하나를 포기했을 때 감소하는 어 손해는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절대값의 크기로 네. 따졌어. 네. 네. 하지만 네. 네. 제 동생은 3일을 쫄쫄 굶었으니까 그 찐빵 하나가 상당히 큰 효용을 주는 거죠? 예. 예. 자식수로 따졌을 때, 제 동생의 자식수로 따졌을 때, 이게, <laughs> 커런시가, 통화가 예. 자식수이거든요. 네, 예. 동생이 낳을 예. 수 있는 자식의 예. 수에 예. 대한 영향을 예. 끌어할 때. 전중환으로 하여금, 제 친동생의 이름이 전승환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환에게 찐빵을 양보하게 하면은, 전승환의 몸에도 자신의 복제본이 들어있을 확률이 50% 있고, 음. 이 복제본이 얻을 이득은 절대값으로 따져서, 전중환이 감소하는 손해의 두 배는 충분히 넘을 거라는 거죠. 어. 그 그래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찐빵 양보 유전자는 전중환이 전생환에게 찐빵 을 양보하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 유전자를 카피본는더 많이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유전자의 관점이고, 음. 전중환의 관점에서 보면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런 아니야. 해밀턴의 <laughs> 규칙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런 해밀턴의 <laughs> 규칙은 이런 가족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이 어떠한 요건에서 진화될지를 알려주는 규칙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유전자의 관점에서 따지면은 수지가 맞는 장타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상대방이 <laughs> 아이 냉정하네요 이게 유전자의 관점인데 네. 그~ 이제 개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과 유전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해본 계산 사이에는 일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이제 차이가 그렇군요. 나기도 하죠.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이 관점에서 직구전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네.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느끼는 관찰해 보고 느끼는 바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도 또는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와 네. 자식이 부모를 위에서 희생하는 정도 또는 네. 부모를 사랑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근데 차이가 근데 있죠. 근데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둘다50% 공유하고 그렇죠. 있는데, 어, 그렇죠. 둘다 상대방에 대한 어, 여기서 유전적 근연도는 네. 50%로 똑같죠. 똑같잖아요. 무슨. 여기 근연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예. 그러면 자식의 유전자가 부모의 유전자보다 똑같은 유전자인데도더 이기적인 거예요? 라는 멍청한 질문을 하게요 아니 주 중요한 질문. 그니까 한마디로 아, 사랑은 왜 내리 내리 사랑인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말씀드리면 비와 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베네핏하고 코스트아요 어, 예, 네. 이미 출산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난 부모는 유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별로 가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어, 유전자의 입장에서 가치가 없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굳이 신경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막 사랑하도록 만드는 힘이 좀 덜한 거지. 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만드는 건 유전자로서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어, 부모는 이미 그 번식이 <laughs> 끝나는 시기에 가까워져 있고, <laughs> 네. 자식이 부모를 돕는다고 한들, 이 부모가 또 새로운 자식을. 날 낳고 낳을 확률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나랑 유전자를 공유를, 이분의 를을 공유할, 이런 새로운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자신의 나이 많은 부모를 위해서 어떤 크게 도움을 줄 가능성은 많은 경우에는 야 없죠. 이거 정말 이기적 <laughs> 유전자네요 이기적 <laughs> 유전자 야, 이거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에게 위로가 네. 될것 같아요 아, 자식에 대해서 너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사랑은 네, 내리 네. 사랑이라고 유전자 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그럴 그래서,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저기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laughs>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농담 비슷하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뭐 가끔 보면은 뭐 나중에 뭐큰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보답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의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예를 들어 뭐 맛있는 음식을 먹였다든지 자식을 샤워를 시켰다든지 자식이 기분 좋아서 깔깔거리는 웃음을 보면 그거 자체가 그야말로 행복이다. 큰 행복을 느끼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 프로그래밍 되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돌보는 유전자가 이러한 조건을, 해미턴의 요건을 충족을 시키게 되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만 사람 음. 그런 행복감, 만족감이. 밤이 새쇄로 턴이는 게막 나와. <laughs> 그러니까 왜 네. 사람들은 자식을 케어할 때큰 기쁨을 느끼는가. 네. 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행복감을 느껴지지 않는가. 이거는 이러한 유전이다. 조건에서는 네. 해밀턴의 네. 법칙에 충족이 되어서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식을 돌보게 하는 유전자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하여튼 뭐~ <laughs> 그~ 자식한테서 은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네. 얘기는 진짜 나는 우리 인생 사는 데 되게 보탬이 되는 그러니까 네. 오늘 것이 같아. 방송 나가는 시간이 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예참 음. 네. 음. 네.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들더러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많이 사랑하는 네. 게 최고로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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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따라가지 네. 못하는 것은 자책하지 마라. 그렇죠. 자책할 예. 필요가 예. 없고. 예. 7칠장팔 장을 같이 한번 음. 가볼게요. 왜냐면 하 이게 비슷한 가족 얘기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제목은 가족계획이에요. 낳느냐 기르느냐.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만약에 내가 하나의 자녀가 있어요. 근 얘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개체 수를 늘린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둘째를 낳는 게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작용하는 거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족 계획은 뭐의 산물인 건가요? 그 기존의 집단 선택론자들은, 어잘 살펴보면은 새들이 더 많은 알들을 낳을 수 있는데도, 그것보다는 적게 낳는 까닭은 음. 산화 제한을 해서 지금 너무 많이 자식들을 낳으면은 공멸을 하게 되니까 즉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더 많이 낳을 수 있지만 적게 낳는다고 예를 들어 1 0개 낳을 수 있지만 한 7, 8개만 낳는다고 이위 네드워즈 같은 집단 선택론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렉 같은 이런 개체 선택론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그게 아니다 무작정 많은 어~ 알을 낳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중에 성공적으로 어른으로 무사히 잘나잘 잘 자라나는 새끼 수만큼 낳는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8개나) (7개) 정도의 알을 낳았을 때 이들이 가장 어른으로 어, 무사히 많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즉 어미새들은 알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알을 적당히 낳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것. 한마디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234쪽에) 네. 보면은 네. 이 렉에 방금 말씀해 주신 이론의 네, 요점은 네. 최적인 한배 알수라는 네네. 개념을 썼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 많은 아을를 낳으면 이익뿐만 아니라 그 대가 또한 톡톡히 치러야 한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이를 돌보는 효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레게 이론의 요점은 어떤 환경 조건에 놓인 어떤 종의 석건그 상황에 최적인 한배 알수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네. 최적의 한배 일수에 대한 계산법이 여러 요인 때문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요 정도 한 명의 아이만 낳는 것이 가장 잘 키우기 위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부모가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고 한 명만 낳는 예. 네. 그래서 그, 출산되는 그런 그런 인간들은 더잘 조절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 읽으면서 음, 음. 집단 선택론, 개체 선택론 이게 생물학에서는 오랫동안 다윈 이후에 논쟁이 있었던 건데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음. 대한민국 이러다가 없어지겠어. 애국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이거 집단 선택론. 그러고, 아니, 어, 키울 어, 수 있어야 낫죠. 개체 선택론. <웃음> <웃음> 집단 선택론으로 이한배 알수 또는 새끼수에 대한 어떤 최적의 수나 이런 걸 정한다는 건좀 터무니없는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너무 지금 줄어서 문제인 거지. 사실은, 전반적으로 저출산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고요. 이거 자체는 뭐, 뭐 자원이라든지 환경 파괴 측면에서 볼때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음. 않은 건데, 저출산은 네. 나쁘지 않은 건데, 지금 우리는 너무 갑자기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 프로그램에서도 예전에 다루셨던 책인 팩트풀 뉴스 같은 데서는 한슬 로슬링은 우리나라 예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하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으니까, 프랑스 같은 정말로 응. 오래된 선진국은 이 여성들이 그야말로 어떤 어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충분히 양육을 할수 있도록 그야말로 국가가 완벽한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오히려 어 출산율이 늘어난 건데, 응.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서 아직 여전히 이런 여성들이 육아랑 그리고 직업을 같이 돌보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응.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럼, 로슬링 같은 경우는, 뭐, 말하자면, 과도기적이지, 음. 우리나라도, 다른, 어, 서구 선진국처럼, 더, 사람들에게, 뭐, 해좀 나라, 이렇게 강요 하기보다는, <laughs> 사람, 그, 직업을 하고, 하면서도,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얘기로, 뭐, 이렇게, 남, 성들도 육아, 뭐, 육아, 휴가 같은 거를, 정말로, 눈치 보지 않고 할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을 마련을 해주면은, 아기 낳고 싶은 사람들은, 전, 자연히날 거고. 강제로 음. 쓰게 해야겠죠. 예. 음. 음. 네. 음. 하여튼 집단, 집단 선택론 차원에서의 네. 음. 그 아이 많이 음. 낳기 캠페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laughs> 뭐 개인적으로 좀 너무 급격하게 출산율이 네. 낮아지는 데 따른 사회적 조정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네. 막애안 낳는 거를 막 비난하거나 음. 또는 애를 많이 낳는 것을 애국적이라고 지켜 세우는 그렇죠. 이런 그런 것들은 좀 조금 그 시기 하더라고요. 음. 오늘 배운 개념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복지국가가 그 저출산에 놓인 그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양육을 해줄 수 있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준다면, 지금 한국에서의 최적의 한배 알수를 늘릴 수 있는 거죠. 있겠죠? 어, 뭐 예. <laughs> 응용했습니다. 야, 최적의 한배 알수. 지금 언어가 이상해지고 있어. <laughs> 자, 팔짝으로 가볼게요. 세대 간의 경쟁인데요. 어, 미가 자기 새끼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게더 좋은 일인가 아니면 특정 새끼를 편애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라는 거를 세대 간의 전쟁이라고 해서 가족 네. 내부의 이해 관계를 유전자로 풀어내고 있어요. 저 이것도 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249쪽을 조금 읽어 볼게요. 편애. 보통 부모님이 뭐 첫째만 좋아해, 막내만 네. 좋아해 이런 집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미가 자식을 편애한다고 할때 249쪽 하단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냉정해요. 그 답은 어미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을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불균등하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어미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먹이가 가장 명백한 자원인데 먹이를 취하는데 드는 노력도 어미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 노력 역시 분명한 자원이다. 포식자로부터 자식을 지킬 때의 위험도 어미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소비 또는 소비를 거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다. 둥지를 짓고 유지하는데 들이는 에너지와 시간, 폭, 폭풍으로부터의 보호, 일부 동물에서 볼수 있는 새끼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등. 어느 것이든 어미의 선별에 따라서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또는 불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어,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네. 베푸는 사랑을 네. 부모가 자신의 유전자 배포를 위해서 분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일단 개념을 짓고 네네. 있어요. 그 양육 투자. 양육 투자. 그죠? 여기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어, 냉정하다기 보다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간의 어떤 도덕에 대한 책도 아니고 진화에 대한 책이니까요. 그래서 어 한마디로 이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무작정 똑같이 그 분배를 하는 이런 부모보다는 말하자면은 불균등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가 나중에 낳는 어 나중에 후세에 남기는 이런 자식 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말하자면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현명하게, 불균등하게 음. 자원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전략이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 네. 그때 선택받는 새끼의 요건은 유전적으로 뭐, 뭘까요? 근데, 어. 근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요. 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불균등하게 다룬다는 것에서 좀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기 쉬운데, 뭐, 예를 들어, 어, 새, 뭐, 까치나 이런 새들 보면은 둥지에 가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는 뭐 새끼를 한 다섯 마리 낳으면 그 밑에 한 마리 정도는 막내인데 정말로 몸집이 자꾸 허약해요. 음. 그야 말로 보험 성격으로 낳는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상황이 운이 좋아서 아주 유리하면은 그때 음. 얘까지 키우고 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얘는 방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음. 까칠을 연구하는 요 이걸 번역한 이상인 교수도 까칠을 연구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상인 교수 같은 연구를 보면은 이런. 론투들은 대부분 생존을 못하고 대부분의 동지에서 그냥 좀 자라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처음부터 그야말로 유전적으로라든지 신체적으로 허약한 개체한테 똑같이 먹이를 물어다 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음. 그게 이제 유전자가 심어준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 중에는 잘못 자를 만한 애를 자기가 잡아먹어버리는 동물도 있고요. 네, 네,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본능이겠죠.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가 침팬지하고 뭐98% 일치한다, 뭐 뭐하고 80% 이상 일치한다, 뭐. 그러면 우리 유전자는 사실은 영장류하고만 일치되는 게 아니고 포유류, 일반, 조류, 심지어는 뭐 파충류까지도 일치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긴 진화 과정에서 만약 이 불멸의 네. 유전자가 네, 네. 최초의 복제자로 탄생을 해서 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네, 네. 수억 년, 수십억 네. 년의 진화 과정을 겪어 왔으니까 동일한 유전자들이 다른 종 혹은 다른, 다른 속, 그죠? 다른 과, 어, 뭐 네, 심지어 여기 네, 네, 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 유전자 중에 상당 부분은 어 거기와 공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네, 네.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도 본능적으로 어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식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 대목도 역시 예그 도킨스가 여러 번 주장했던 그러니까 유전자의 폭정에 맞설 수 있는 존재로서 의 인간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차등해서 대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발전시킨 여러 그렇죠. 관념의 네, 네, 네. 입각에서 볼때 네, 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네. 아름답지도 않은 것이고 네, 네. 바람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자식을 고루 사랑해야 된다는 도덕관 이런 것들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 유전자의 폭정에 저항하면서 만들어낸 문화적 규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이게 이런 게 자연에 있다고 해서 그 자연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다든가 또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은 이런 전 세계 각국의 이런 부족사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느 사회나 예컨대 뭐~ 이런 그~ 유전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뭐~ 어떤 뭐~ 예컨대 뭐~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죽이는 이런 풍속 같은 것들이 여러 음. 이런 부족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 불편하게 들리지만은 유연적인 장애,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정상 아이들보다 제대로 부모의 케어를 못 받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예, 예.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 부족은 유전자의 선택대로 한 건가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 그 유전자가 있어요. 인간에게도.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은 어 그렇게 장애를 타고난 아이들을 다 도태시킵니다. 다 죽어요. 이 그걸 살려 놓는 종이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오로지 호모 사피엔스만이 장애아를 보듬고가요 이게 이제 네, 그 호모 사피엔스가 폭 유전자의 폭정 폭정에 저항할 네, 줄 그러면. 아는 종이라는 게 되게 잘 두드러지는 점이 여기인데 네. 사실은 다윈 선생이 살아 있을 때도 그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윈주의를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천박하게 이해를 한 사람들이 음. 다윈주의를 어떻게 오남용했냐면 그 허버트 스펜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생존 경쟁을 엄청 예찬하고 다윈주의의 프랜시스 골튼이 결국은 우생학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을 막 죽이고 네. 거세하고 이런 아, 일들이 네. 나중에 벌어졌고 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전에 장애인들부터 먼저 죽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악용됐군요. 그럼요. 아. 악용됐기 때문에 이제 다윈주의를 오해하는 분들은 다윈주의를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악한 이론이라고 음. 생각하는 경우도 음. 많아요. 네.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이,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 당시 영국이 1859년도에 다윈 선생이 종회 기원을 네. 발표하고 나서 그시점이 최초의 구빈법 논의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음 근데 그때 구빈법이라는 네. 건 지금 우리 기초 생활 보장 제도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 부모 잃고 굶고 있는 애들을 수용소에 집어넣는다든가 네. 또는 노동 능력이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을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냥 최소한의 생활자료를 제공하는, 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그 논쟁이 영국에 의해서 엄청 이제 시끄럽게 다루어질 텐데 다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개체 간의 생존 경쟁을 통해서 종이 진화하는 건데, 이렇게 f 네. i 예,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survival of the fittest인데, f 하지 못해서 생존 경쟁에 낙고 하거나, 그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래서 또는 질병이 있어서 핏하게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사회가 이렇게 다 껴안고 가면 종으로서 인간이 퇴보할 것이다. 음.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구빈법 네. 네. 제정에 반대했어요. 근데 종의 기원을 내고 나서 20년 지난 시점에서 그 인간의 유리와 음. 성선택을 네. 낼때 다윈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나, 성선택이 있기 때문에 성선택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퇴화는 복지제도 때문에 종으로서 인간이 퇴화할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만에 하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걸 방치하면 음. 이 인류 문명에는 어마어마한 죄악과 그런 불행이 네, 네. 그 공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사회복지제도를 해라라고 다윈 선생이 얘기를 해요. 성 선택이라는 건 이성 이성한테 선택을 못 받아서 도태된다. 네. 후임을 못 낳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생물학자로서 나는 그 당시 이 조건에 살수 있는 만큼의 얘기를 다윈 선생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그때 논쟁이 떠오르는데 우리. 우리 인간이 저는 만물의 영장이라든가 이렇게 믿지 않지만 또 그를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든 도덕 기준에 따라서 사회를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기특한 일이라고 봐요, 저는. 아, 이런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볼때 되게 아, 인간이 되게 잔혹하고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단한 종이야 하나의 종으로서는 음, 네, 네. 음. 어,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전종환 선생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도태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네. 계산을 해봐도. 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유전자가 부여한 프로그램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한 우리 인간이 그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자부심. 그렇죠. 우리는을 느끼게 하는 게이 대목이에요. 사실 이성과 네.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예. 나랑 무관한 다른 사람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이 없이도, 예. 예를 들어 어떤 뭐 장애인이라든지 차별받는 사람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그렇지요. 겪을지를 우리는 알수있 수가 있으니까 예. 따라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나아갈 길은 더 이상 그 신이라든지 절대자라든지 어떤 역사의 발전 법칙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 그리고 우리는 이성과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도 고통은 싫어하고 행복은 추구한다는 것을 아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넓히는 길에 과학과 이성을 투입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음. 과학자들이 음. 얘기하는 이 유전자의 명령,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여요, 저는. 그거를 우리한테 주어진 것으로. 예, 그러니까 유전자의 명령 프로그램이 정말로 네. 뭐 유전자가 머리를 굴린다는 건 절대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인화에서 말한 거지만. 네. 예. 네. 네. 그야말로 그 그냥 진화된 인간 본성입니다. 네. 본능적으로 네. 그러한 냉혹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우리 네. 안에 다른 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는데, 네. 조금 특별한 예.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에헤 에이, 에이, 알어알어네가 거기 있다는 거 그렇지만 어 네. 우린 그렇게 살기 싫어 우린 이렇게 살 거야 너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무슨 자식 수 기준으로 한 계산 그만해 이렇게 할수 있는 존재라는 게 되게 그렇죠.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맞습니다. 이거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이고 절대 네. 동시에 네. 또 이쪽도 음.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9장으로 음. 가 볼게요. 저는 2장 이한두 번째로 엄청 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사랑에 대한 겁니다. 9장은 암수의 전쟁이라고 써 있어요. 정자와 난자의 경우도 유전자에 대한 기여도는 같다. 그렇죠. 50% 50% 유전자를 이제 교차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양분의 양에서는 저 난자의 기여도가 정자를 훨씬 능가한다. 실제로 정자의 기여는 전혀 없고 정자는 유전자를 가급적 빨리 난자를 운반하는데 주력한다. 따라서 임신 시점에서 수컷이 자식에 대해 투자한 자원량은 공평한 분량, 즉 50%보다 훨씬 적다. 개개의 정자는 아주 작음으로 수컷은 매일 수백만 개의 정자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수컷이 잠재적으로 여러 마리의 암컷을 이용해서 단기간 내에 많은 수의 새끼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암컷이 만들 수 있는 자식의 수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수컷이 만들 수 있는 자식의 수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 수컷의 암컷 착취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그 암컷과 수컷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이런 난자와 정자 생식세포의 크기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어, 초창기에 좀 약간 잘못된 말이었고요. 음. 그래서 이 트리버스가 강조를 하는 음, 음. 여기서 양육 투자라고 페어런턴 인베스트먼트 요 음. 양육 투자는 사실은 생식 세포의 크기뿐만 아니라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먹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디펜스를 한다든지 모든 형태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투자가 이 페어런턴 인베스트먼트 양육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식 세포의 크기 차이가 아니라 이런 총체적인 양육 투자를 어느 쪽이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암소의 근본적인 차이가 결정이 된다고 트리버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암컷이 생식세포를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이 담은 큰 생식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암컷이 항상 수컷으로부터 착취당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수컷은 예를 들어 뭐요 해마처럼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해마는 암컷이 수정란을 만들자마자 그 수정란을 수컷에게 주면 수컷이 육안낭에서 자식을 돌보잖아요. 그래서 해마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인 양육투자의 양을 비교를 하면은 수컷이 더 커요. 음. 그러니까 부모투자를 많이 하는 쪽은 해마에서는 수컷입니다. 네. 그리고 그 트리보스가 예측을 한 대로 부모투자의 상대적인 차이가 암소의 차이. 그래서 어, 많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성이 암컷이니까 암컷이 상대적으로 짝짓기 되도록 많은 상대를 짝짓기 하기보다는 짝짓기 상대를 신중히 고르고 음. 자식을 열심히 돌보고 그리고 반대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쪽은 되도록 짝짓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런 자식 돌보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아, 이야기를. 투자의 양으로 봐야 되는 하죠. 거군요 이것을 예, 암컷 예. 수컷을 절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 예, 그러니까 아니라 생식세포의 크기 차이가 아니라 음. 생식세포의 크기 차이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양육 투자, 그러니까 페어런탈 인베스트먼트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를 따져서 그거 투자를 많이 하는 성은 신중하게 고르고요, 투자를 적게 하는 성은 되도록 많은 상대랑 짝짓기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암컷 수컷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걸 음. 해만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근데 있지. 약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음. 네, 어, 아 이거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조류는 일부일처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암수가 같이 알을 낳고, 알을 돌보고, 음. 그 다음에, 이, 먹이를 물어오고, 이거 제비도 암수가 같이 하죠. 같치도다 같이 뭐 같이 암수가 같이 하죠. 그러니까, 조류만 하더라도 균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최재선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갈매기들 중에는, 그, 갈매기들은 일부 일처라, 그 다음에 와서 또짝 짓는데, 그, 짝이 안 돌아오면, 끝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짝짓기를 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 품을 때 교대교대로 품는데 서로 안품으려고 다투는 짝들은 그 다음에 해 보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더라. 뭐 예, 예, 예. 이제 그 그런 얘기도 다큐들 보면 네. 이제 아니, 네. 신기하네요.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게 포유류로 넘어오면 압도적으로 독방유과예요. 음. 압도적으로 네. 종을 전전반적으로 보면 포유류에 속한 종들은 우선 태내에서 애를 상당히 키워서 낳고 출산하고, 그러니까 출산의 부담이 엄청나게 암컷으로 몰리고요. 출산 후에 저절 먹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육아 부담이 암컷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 도킨스 선생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수컷은 영장류에 오면 수컷은 난교 일부 다처제 경향으로 가고. 음, 음. 암컷은 일부 일처제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오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보면 수컷은 양육 부담이 없으니까 사방에 아무 암컷 하거나 해가지고 자기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는 게 유전자의 관점에서 유리한 거죠? 암컷은 한번 회임을 하면 그거 나와서 자기가 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음. 양육 투자를 이미 자기가, 어, 낳은 새끼한테 집중할 수 밖에 없고 그 상당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짝을 고르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295 쪽에 보면은 음. 어암 컷의 두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암 수가 음. 서로 이렇게 어 조신형, 바람둥이형 이렇게 있는 것도 네. 다 아까 우리 했던 5장에 다뤘던 그 모델이에요. 네. 네. 네, ESS. 그러니까 네. 유전적으로 가장 안정된 전략을 선택한 결과다라고 나오는데 흔히 말할 때는 뭐, 바람둥이 형이 많아질, 막 폭발적으로 많아질 것 같지만, 조신형과 암컷이 조신형과 경솔형으로 나눠져 있고, 수컷의 두 전략은 성실형, 가정을 정말 소중히 하는, 뭐, 일부일처제를 하는 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람둥이 형, 될수 있으면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는 음. 형이 있을 수 있고, 암컷의 두 전략인 것도, 조신형도 길고 힘든 구애를 거치지 않으면 수컷과 교미하지 않는, 것을 조신형 암컷이라고 하고 경솔형 암컷은 누구와도 즉시 교미한다라는 것으로 전제했을 때요네 가지 유형이 서로 만나는 게 ESS가 있다면서요 어떤 <laughs> 네, 상태에서 그게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조에도 나오는데요. 네. 이 계산이 틀렸어요. 네.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 계산 자체는 좋게 해석하면은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네, 만든 예, 거죠. 예시를 위한 목적이지 네. 뭐 실제로 뭐 이런 학문적인 모델이 되기에는 너무 단순하기 음. 때문에 그래서 뒤에 역시 보조에도 도킨스가 고백을 합니다. 음. 내가 이 책을 쓸 때는 너무 e s s 에 신출을 해서 그래서 <laughs> 내가 여기서는 ESS가 뭐 지난 뭐 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썼는데 그건 약간 좀 음. 내가 오바했다 이렇게 얘기를요 그런데 그러면 슬픈 게 그러면 결국에 바람둥이인 것은 숙컷지할수 없는 유전자다? 그런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데 예. 이제 이 수치에는 어떨지 몰라도 여자 호모 사피엔스의 경우에 조신형과 경솔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거하고 맞닿아 있어요. 신랑감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저 남자하고 혼인해서 애 낳고 해도 좋을지를 충분히 살피는 형과 그냥 첫눈에 꽂혀서 가는 형과 이게 이제 조신형과 경솔형이에요. 그다음에 남자는 정말 진지하게 짝을 구하고 예. 그 자기가 짝을 정하고 합의가 됐으면 네. 충실하게 그 육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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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을 포함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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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정 경제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고 해나가는 네. 형과 네. 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구슬러 가지고 잠시 즐긴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떠나가려는 형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은 뭐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는. 암컷은 암컷대로 암컷 호모사피엔스는 암컷대로 조신형 과 경선형이 일정 비율로 공존하고 그러니까 수컷 호모사피엔스도 성실형과 바람둥이형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뭐 <laughs> 아, 그런 네. 걸로 계속 드라마가 나오는 거군요. 이게 뭐 일단 뭐 바람둥이에 있는 유전자 로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네. 과학이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되도록 많은 상대와의 성관계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를 진화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최근도 아니고, 뭐, 한, 진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남녀 모두 일부 일체제적인, 이른바 조신한 성관계 전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충실한 성전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물난한 성전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남녀 많이 모두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남녀 모두 그렇습니다. 남녀 모두 충실한 성 전략, 물러난 성 전략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평균을 내면은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떤 그 일시적인 성관계에 그 투자하는 관심이라든지 경향이 더 강하다라는 음. 것을 알 수가. 그건 통계적으로도 있고. 확실하죠. 예. 여기가 이제 성 선택과 관련돼 있는 챕터인데 음, 네. 이, 이 구장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암컷이 수컷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암컷에게 구애하는 수컷들의 이상한 행동들 뭐 그다음에 핸디캡 이론이라 그래서 정말 쓸데없이 긴 그런 음. 새의 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음. 나와요. 근데 그게 한번 암컷 쪽에서 수컷의 어떤 자식 양육이나 이런 능력을 알아보는 지표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면 우연히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정향적인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이 이게 핸디캡이론라는게 새가 어떤 새가 큰 꼬리를 달고 있으면 퍼시킨한테 잡아먹기 히딱 좋잖아요. 네. 그데 음. 그게 왜 그렇게 진화했을까 보면 나 이렇게 무거운 꼬리를 달고도 안 잡아먹혔어. 아 그만큼 내가 힘이 세다. 나... 이제 아,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결혼 상대자나 장기적인 연인 상대를 구할 때는. 남녀 모두 상호 선택을 한다고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은 일시적인 성관계 상대, 단기적인 짝짓기 맥락에서는 말하자면은 다른 동물에서 보는 것 같은 일반적인 즉어 여성이 남성을 고르는 네. 이런 일반적인 그런 성차가 네. 단기적인 짝짓기 맥락에서는 관찰이 되고요, 장기적인 즉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당연히 남녀 모두 상대방을 음. 서로 고르죠. 저는 이 암수의 전쟁 편을 보고서. 사랑이라는 남녀간의 감정도 결국 엔 유전자가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구나 하니까 <laughs> 와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는구나 해서 그게 놀라 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유전자 가 그런 본능을 이제 일으키는 건데 음. 근데 우리는 그 위에 뭔가를 더 만들어서 얹어내잖아요. 음, 그렇죠. 그 거기에. 단순히 오, 무슨 운명이다. 애낳려고 사랑하는 반한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뭔가를 많이 붙이는 것 같아. 그 호모사피엔스는 그 동물의 짝짓기는 다 그냥 본능적인 행동이고 그 결과는 출산으로 네. 연결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런 애정행위 사랑하는 행위를 네. 통해서 네. 다른 많은 것들을 거기 만들어 가거든요 애를 낳을 목적으로만 사랑을 한다면 폐경 이후에는 사랑을 하지 말아야지 여자의 경우에는 음.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생물학적으로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낳는다라는 면은 요새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동물에 비해서 작은 부분이 된것 같고, 그거 말고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그렇죠. 가정이라는 단어, 단위를 이루는 것 자체의 기쁨이라든지, 여러 단계로 발전을 많이 했겠죠. 그 진화 심리학자들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 도킨스, <laughs> 이 지금 암수전쟁 부분은 <laughs> 네, 네, 네. 많이 이런 부분이 좀, 네. 인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랑도 사실은 자신의 헌신을 표시를 하는 증표로서 진화가 된 거거든요. 음. 우리가 보통 이 사랑이라는 거는 참 아주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사랑은 바로 그때문에 진화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왜 누군가랑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야, 너, 요번에 새로 사귀는 오빠 머리가 좀 크던데, 뭔 소리야, 우리 오빠가 머리가 얼마나 작은데,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머리가 작아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면. 우리 그걸 아이돌레이션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아, 그 자, 현상이 자기, 있어요. 예, 그런 말하자면은 아주 그단점은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 눈에 콩깍지가 씌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에이. 읽어서 항상 그,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뭐 예를 들어 뭐 음. 카톡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도대체 왜 이럴까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런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정, 전형적인 이런 증상들이요. 사실은 이런 그 장기적인 헌신을 그 약속하기 위한 증표로 진화야 했다는 음. 것이. 왜냐하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말순이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데, 야, 나는 뭐, 그냥, 뭐, 얼굴은 대충 잘생겼고, 대충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10점 만점에 한 5점인데, 말순이 너도 내가 보기에는 뭐, 외모나 뭐, 여러가지 <laughs> 사회적 지위로 볼때한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5점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자. 근데, 혹시 만약에 우리 옆집에 뭐, 소녀시대 윤아가 이사를 와서 나한테 윤아가 사랑을 고백하면 미쳤니? 내가 너랑 살게? 윤아랑 같이 살러 나가야지. 이렇게 <laughs> 합리적인 사람을 선택하면 안되죠 말순이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낮은 확률로 소녀시대 윤아가 내 남자 친구한테 사랑을 고백을 했어도 뭔 소리야? 소녀시대 윤아보다 말순이 네가 훨씬 더 이뻐. 이런 어. 비합리적인 <laughs> 음. 사랑의 감정에 빠진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즉 그. 사람을 선택을 할 때는 돌아갈 퇴로를 불살라 버린 음. 나한테는 정말로 너밖에 없다라는 거를 즉 너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사랑의 열정에 빠졌다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호로 보여주는 예를 들어 그 사랑에 빠진 상대 앞에서는 정말로 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얼굴이 뻘개지고 말이 음. 잘안 나오는 이러한 비용이 드는 신호로 정말로 상대방에게 사랑이 을 빠졌음을 표현해주는 그 사람은 골라야죠. 그런 사람을 골라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결코 한눈팔지 않고 나에게 헌신을할 테니까. 그런데 그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고 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 지난번에 저희 무슨 책에서죠 했었잖아요. 그 사랑을 계속 3년밖에 사랑 가지 않는데 음. 연장을 하기 위해 눈을 마주치고 계속해서 스킨십을 아니, 해주면 네. 계속 6개월, 6개월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30몇 년을 버텨왔어요 지금. <laughs> 지금 제가 34년째. 아, 그학자들 6개월씩 있... 연장하면서 지금. 네, 이런 축하드립니다. 이런 로맨틱한 <laughs> 사랑,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야말로 열정적인 사랑은 뭐, 만유에 가지 않지만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 다음에는 동반자적인 사랑. 그래서 그거를 연구한 학자가 헬렌 피셔인데, 음. 헬렌 피셔가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어디, 제가 가서 들었는데, 자신의 로맨틱한 사랑이랑 동반자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전자를 사랑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정이라고 한다. 아, 근데 둘다 나는 이게 사랑인데. 참, 이게 참 맞는 것 같다라고 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미국에는 이 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로맨틱 러브, 그 다음에 컴패션 러브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음, 나는 아직도 로맨틱한데.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단히 예외적인 만약에 네. 결혼한 지몇십년 됐는데, 도 상대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면, 그건 정말 병원에 가야 된다고, 왜 이렇게. 가, 가슴이 막뛰것까지는 아니지만, 병원 음. 가라 하니까 또 갑자기. <laughs> 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랑에 빠진 그 두근두근 그 설레는 음. 이런 감정도 역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음. 주어진 것이죠. 네. 음. 10장하고 11장으로 가볼게요. 10장은 내 등을 긁어줘, 나는 내 등, 니등 네 위에 올라 탈 테니라는 장이고요. 어, 이거는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이게 호혜적 이타주의가 발전해온 사례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네, 네, 네. 한 건데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선 이제 상리공생의 여러 사례들. 이거 우뭐 학교 다닐 때 생물시간에 배워서 다 알잖아요. 뭐 상어와 청소물고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전략적으로 배신자를 배신자가 이제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들도 네, 네. 있고 한데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거는 이게 그 개체나 종 사이에서만 이런 호해적 이타주의가 온게 아니고 유전자 차원에서도 그리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이게 음, 미토콘드리아 음, 음. 얘기도 이 연관해서 그렇고 인간의 음, 유전, 음. 인체의 유전자 자체도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예. 그냥 둘이서 그냥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합체가 돼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아, 그 미토콘드리아 등등 이런 진핵세포가 진화한 예. 예, 미토콘드리아 등이 옛날에는 독립했는데 임마굴리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해서 이제는 정설이 됐네요. 정설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따로 살던 개체들이었는데 염록소라든지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로 들어와서 진핵세포가 되었다고 설명. 을 그러니까 지금 이 호혜적 이타주의가 실제로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음, 개별적 집단적 생활에서 상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나요, 이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저도 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음. 1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 트리버스의 호혜적인 이타주의 그리고 티포테스의 관계는 음. 한마디로 이런 호혜적인 이타주의를 이런 게임 이론을 통해서 티포테스라는 모델로 좀더 정교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호혜적 이타주의. 즉 그냥 아무나 돕는 게 아니라 일단 돕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돕는 한 계속 돕지만 어.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그다음부터는 배신을 한다. 이런 호혜성에 기반한 조건적인 협력 전략이 트리버스가 얘기한 게 티포테스로 개념화됐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트리버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트리버스는 1972년에 이호혜적 이타, 호혜적 이타주의 논문에서 따라서 이런 호혜적인 이타주의가 인간의 도덕심을 만들었다라고 아. 제안을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고마워하잖아요. 감사. 네. 감사는 어,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하자면 협력을 했을 때 나도 감사를 느껴서 나도 계속 어. 그 사람에게 어. <laughs> 협력을 아니, 상어 어떻게 협, 해야 네, 할까요. 상호 협력이 네. 관계를 하게 어.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분노는 내가 쟤를 도와줬는데 쟤는왜나라그 도움을 안갚어 이런 도덕적인 분노라든지 동정심이라든지. 음. 이런 것 이런 도덕심도 모두 호혜적인 이타주의로 진화를 했다라고 음.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비친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협력 전략 즉 도움만 갖고 그~ 그 도움을 되갚지는 않는 이런 사기꾼을 잘 탐지해서 사기꾼을 잘 가려내려는 이런 마음이 인간의 그~ 도덕심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많이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정말로 구체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어, 협력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가 됩니다. 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협력하고 있다면 나는, 나도 는나 협력을 하죠. 왜냐하면 나 혼자 협력, 배신을 하면 은 사기꾼으로 낙인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집단 내에서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있다면 협력을 하지 않다면 나도 마음 놓고 배신할 수가 있죠. 이 집단 내에서는 사기꾼을 그 통제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다는 걸 음, 보여주기 음. 때문에 남들 다 배신하는데 나 혼자 협력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 바보되는 <laughs> 네, 거죠. 네, 자기만 바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협력 전략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 중에 하나가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음. 그러면 뒤따라 협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어, 좋은 전략이네요. 어. 네. 도덕관념이 이 예, 결국은 이것도 이제 호혜적 그 협력 또는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게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일찍 출현했던 네, 네, 네. 그런 종에서도 예, 다 있기 때문에 네, 이 네. 유전자는 네.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고 생긴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쭉 하여튼 발 이렇게 수존해 네, 왔다는 키포츠 거예요. 네. 뭐, 뭐 예, 뭐 아메바라든지 뭐 정말로. 음. 진화의 역사에서 많이 음. 그 실행이 되었다고 있습니다. 그게 호모 사피엔스에 와서 고도로 발전하면서 아, 하나의 사회적 규칙으로까지 이렇게 예. 왔던 예. 그 유전학적 네. 또는 네. 또는 진화생물학적 근거가 호혜적 이타주의 행동. 예, 예. 네, 근데 네, 그런 뭐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뭐 이렇게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음. 결과적으로 공생을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랑 상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왜 우리 인간 사회는 사실은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다자간의 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 누가 누군지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는지를 잘 구별을 해야 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높은 음. 지능이 요구되어서 그런 차원으로는 인간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음. 또 얘기를 하죠 한편으로. 그러면, 어,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약간 별책부록이어서 네. 이건 뭐다 아시는 내용인데, <laughs> 창난한 사람이 더킨스라는 걸좀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부록격의 11장 밈, 새로운 복제자를 설명을 좀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밈이 사실은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 짧은 같은 영상을 여러 명이 따라해서 전파시키는 인터넷 현상을 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의미하고는 다르다고요. 도킨스가 쓴 '밈'의 예, 정확한 예. 의미는 뭘로 쓴 건가요? 도킨스의 원래 의도는 복제자와 운반자를 구별을 하고 그리고 지구상에 출연한 자기 복제자의 이름은 유전자일 뿐이다. 그리고 지구상에 출연한지 얼마 안된 복제자도 있다. 그리고 음. 그 이름이 바로 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대표적인 걸로 꼽았죠. 언어. 그러니까 뭐 예, 뭐 유행어라든지 뭐 이런 문화적으로 퍼트려지는, 그러니까, 도킨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도자기 만드는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음. 뭐, 유행어라든지, 어떤 사람의 특징적인 표정이라든지, 뭐, 만화, 뭐, 음반, 영화, 뭐,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문화적인 요소는 모두 사실은 밈 미미. 음. 그러니까, 그거를 밈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 요런 문화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문화적인 요소,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즘만 미미라는 단어를 정작 문화 진화를 연구하는 진화생물학자들은 잘안 씁니다. 그 작년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샌더스 미미라고 예. 그랬어요. 샌더스 버니 아, 예. 그렇죠. 샌더스가 예. 팔장 예. 다끼고 예. 예. 온갖 데다 나타나잖아요. 예. 예. 전부 다 예. 트럼프 절절 따라다니면서 예.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거든요. 그 네. 샌더스 미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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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네. 요즘 뭐 대선 국면에서 뭐 미미 그렇죠. 그러니까 좀 돌아다니더라고. 사실은 예. 문화적 으로 전파되는 뭐 노래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밈이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 뭐 누가 말을 하면서 뭐 그런데 뭐 어떤 특징적인 유행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밈이 당연히 밈이 되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네. 유전자 정의할 때어 안정적으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네. 염색체의 일부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다윈의 적자생존에 대해서 그게 피티스트라기보다는 스테이블한 스테이블한 것이 안정적인 것이 살아남는 것이 일반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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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보편적인 표현이고 이제 적 최적자생존이라는 것은 그것의 특수한 한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건데 미인매스터 보면 결국은 그, 그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약간 돌연변이가 섞이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어떤 문화적인 표식 네. 그것이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네. 어 어떤 건축 양식 아치 같은 건축 양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리스에서 그 가지고 와서 이게 밈임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흉내낸다 그런 네. 뜻이 있거든요. 그 토인비 네. 선생 님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 소수자를 대중이 따라가는 걸 가리켜서 미메시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음.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밈이라는. 게. 흉내내기 이런 거, 따라하기 이런 거 관련된 건데, 네, 네. 거기서 가져와서 진 우리가 그 유전자를 맞춰. 나타내는 진하고 네, 네. 이제 라임을 맞추어서 밈이라고 했던 건데, 요거는 이제 리처드 토킨스의 독창적인 제안, 이었는데 음. 음, 네. 이제 문화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이이 네, 네. 이 단어가 정말로 그야말로 밈화가 되었는데요. 네. <laughs> 원래 원래 의도는 훨씬 더 넓은 그야말로 음. 문화적으로 전달되는 모든 요소들이 음. 어, 밈이죠 그러니까 뭐뭐 음. 뭐 학교에서 뭐 교과서에 나오 있는 지식들 이 지식이라든지 뭐 가치 뭐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뭐, 기술, 뭐, 어떻게, 뭐, 빠른 직구를 던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음. 밈이죠. 갈릴레오도 밈화됐어요. 그래서 알릴레오도 나오잖아요. <웃음> <웃음> 인류 문명사의 네. 위대한 과학자의 이름이 네. 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즘의 그런. 음. 예. 예, 밈이라고 볼수 있나요? 알릴레오.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밈이니까요. 갈릴레오라는 <laughs> 네. 이름이 밈으로서의 네. 의미가 있어요. 음. 우리가 살짝 도연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알릴레오로 바꿨습죠 아, 그러네요. 음. 네. 사람들이 음. 금방 알아보잖아요. 네. 알릴레오 북스, 처음에 우리 알릴레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바로 갈릴레오에서 왔다는 건 사람들이 있는 아. 지체 잖아요그럼 해석하고. 네. 그, 그런 게그 다소간에 변이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뭐가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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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밈이 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laughs> 어, 사실은 이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도킨스의 원래 의도는 어디까지나 자연선택에의한 음. 진화 이론이 얼마나 일반적이고 영향력이 큰지를 보이기 음. 위해서 음. 즉 도킨스의 주된 의도는 혁신적인 사회과학 이론을 만드는 것은 도킨스의 의도가 아니었어 아니지 예. 네, 그냥 DNA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 유전자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 즉, 복제자에는 반드시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음. 그래서 이런, 어, 말하자면 보편 다윈주의를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챕터를 썼죠. 지금까지 전중환 교수님과 함께 리처드 도킨스의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 교수님, 네. 오늘 알릴레오 북스 출연해보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어 너무 너무 좋았고요. 특히 이런 어, 아주 중요한 책을 정말로 어, 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즐거웠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뭐이책 워낙에 그 좋아하는 책이었고, 네. 뭐 알리오 브수 시작할 때부터 이, 이 이기적 유전자는 꼭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해왔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같은 언어로 그 유전자 정보가 쓰여 있다는 거 ATCC 네. 그게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되게 이 세상과 내가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푸근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나라는 철학적 자, 자아 철학적 자의 밑바닥에,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이전에 나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었어요.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 짓기 위해서는 제가 호모사피엔스 이론이니까 우리 종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의 기초가 뭔지를 알아 야그8 0억코모사피엔스의한 개체 로서 저만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제가 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종의 이론으로서 나만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나를 생각하는 데 굉장히 토대가 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 리처드 도킨스 교수는 철학자가 아니지만 우리들이 수천 년간 발전시켜왔던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볼 수 있게 해주는 어, 그런 책이라고 봐요 저는 저는 네. 도킨스의 팬이에요 진 <laughs> 팬. 야, 어, 저도 오늘 방송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도 나는 어, 왜 이럴까라는 게좀 음. 사라질 것 같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것도 네. 조금, 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도가 좀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방송이 나가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 우리 방송 끝나고 어떤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계획일지 궁금하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그리고 나 혼자라도 소중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읽어볼 책은요, 자밀 자키의 공감은 지능이다입니다. 연말에도 저희와 생각 나누시면서 키워보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거 많이 눌러주셔야 된대요. 예, 댓글, 댓글 사랑 표현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어, 귀로 듣는 예, 그런 시간도 많이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금원은 시민센터 건립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